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LX 인터내셔널, 하나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이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LX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지분을 확대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수익률이 최근에 뭐 낮은 것은 100%, 가장 높은 마루베니 상사 같은 경우 200%까지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지분을 계속 확대 중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종합상사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투자 포인트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배당, 그다음 이제 일본 종합상사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국내 종합상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 종합상사들이 최근에 변화를 노력을 했던 것처럼 한국 종합상사들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광물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선행 지수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변화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사회사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지수 반등 때 또 기업 주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인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박스권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한 LX 인터내셔널, 니켈 광물에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가장 큰 공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각입니다. 특히 D램은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낸드 역시 고단화가 가파른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한마디로 식각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교체 주기가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각 공정 시에 특히 마모가 가장 많은 곳이 하부 포커스 링인데요. 플라즈마가 데미지를 줄 때 가장 많이 이 데미지 받는 부품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기업들의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업황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기술의 난이도가 우선이 되면서 퀄리티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마켓에 있는 기업들 더욱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실적보다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주가의 키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PBR 4.8배가 상단이었던 점 감안시에 현재 바닥에서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한 업사이드 여력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